이런 초강경! 저희 존은 초강력 파쇄와 절단 솔루션의 퍼포먼스 존입니다. 유선보다 강력한 파워, 동급 브레이커 대비 낮은 진동의 T2000 그리고 T500의 브레이커를 시연하는 존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동급 컷 오프소 대비 20% 이상의 빠른 절단 속도를 자랑하는 DSH600 투투 제품을 시연하는 존입니다. 자, 첫 번째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장비는 DSH600 투투라는 장비입니다. 이 장비로 말씀드리자면 날은 12인치가 들어갑니다. 12인치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절단 깊이는 120mm가 됩니다. 그래서 12cm 절단이 가능한 장비고요. 이 장비 바로 옆에 있는 장비가 DWP라는 장비입니다. 물 공급 유닛이고요. 만약에 지금 이 장비가 없으면 저희가 수도가 가서 호스를 연결해서 습식으로 절단을 하게 되어 있죠. 근데 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덜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비에 보시면 뒤쪽에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 누르시면은 관련된 셀이 보이고요. 이게 완충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서 구동되는 그런 장비입니다. 이제 DSH600 장비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다섯 컷 자를 거고요. 콘크리트 블록은 5cm입니다. 5cm를 5컷 절단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DWP에 ON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물을 오픈을 해줍니다. 그리고 장비에 시동이 필요 없이 누르기만 하면 바로 절단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 시동이 필요 없죠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특장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. 기존 가스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가스소는 가솔린으로 계속 그 연료를 태워서 그 작업을 하죠. 근데 이거는 저희가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지연 시동 부분도 없고요. 그리고 매연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실내에서 작업할 때 만약에 실내 공간에서 작업하게 되면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하시게 되면 매연이 나오게 되면은 뭐 질식사나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.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DWP 그 물 공급 안전 유닛 이 장비 그 상당히 자유롭게 안전하게 그리고 뭐 번거롭지 않게 물이 없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.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그 현장에서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는 DSH600 절단 솔루션이었고요. 다음 장비로는 T2000 뉴런 브레이커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T2000이라는 장비고요. 뉴런 배터리 플랫폼으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. 17.8kg 정도 되고요. 그 줄로 따지면 38줄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기존 우리 T2000 유선줄은 35줄이 나오고요. 그래서 3줄 정도가 더 파쇄 성능이 높아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T2000을 지금 시연할 때 뭐 뒤에 뭐 가방 같은 거 하나 메고 있죠. 이게 VC10이라는 저희 누런 신제품이고요. 청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아래 보시면은 DRS-B라고 하는 먼지 제거기 후드가 있습니다. 이 장비를 써서 현장에서 마찬가지 실내에서 작업하실 때 브레이커 작업하시면은 먼지가 분진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저희 양쪽 다 동시에 타격을 하고 브레이킹을 할 건데 일단은 타격감이랑 그런 거는 뭐 손도 느껴보셔야 되겠지만 속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먼지, 얼마나 먼지가 덜 날리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.
네, 여기까지. 자, 보셨죠? 상당히 장비가 크고 약간 작은데 진동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VC10이라는 먼지 잡아주는 청소기를 사용하고 DRSB라는 먼지 후드를 사용해서 먼지가 안 나는 거 좀 보셨죠?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 그런 비상 먼지를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T2000이고요. 다음은 저희 T500 이런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기존에 현장에서 이런 장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유선풀로 된 5kg급 소형 브레이커. 뭐 경쟁사도 있고 저희도 있고 다 있는 장비입니다.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트리 작업이나 이런 견출에서 많이 사용하시죠. 벽에 있는 배부른 곳이나 그런 곳을 파쇄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. 근데 기존 저희 500보다 지금 무선툴인 T500T2가 0.6줄이 더 파쇄 성능이 더 좋고요. 그리고 무게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대략 한 1kg 정도가 더 무거운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. 근데 뭐 인체공학 쪽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무게가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성능을 보겠습니다. 기존 유선 툴을 썼을 때의 단점은 혹시 전기를 못 쓰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, 당연히. 아니면 고소 작업을 하거나 뭐 선을 끌고 올라오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비는 무선 장비다 보니까 그런 안전이나 그리고 파워 부분도 뒤지지 않는 장비입니다.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. 유런 소강경! 와! 감사합니다.